이제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 오늘은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께 여쭤보겠는데 오늘 시장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고려신용정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하필 이러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외부 효과가 생긴 거죠.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동사에겐 오히려 수혜로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채권 추심업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 백화점 등 연체가 높은 상황에서 혹은 연체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F가 발발한 이후로 해당 산업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상장사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특히 실물경제가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금융권이나 일반적인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 추심업을 하고 있는 한 가지 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시행이 됨에 따라 채권 추심업, 그중에서도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급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오늘 눌림이 잘 나왔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를 장 막판까지 좀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금강철강입니다. 이 회사는 코일을 이용해서 자동차, 가전 등 수요자 원하는 규격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로부터 원재료를 전량 공급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죠. 매출을 보면은 작년 대비 뭐 영업이익은 34.7% 감소,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은 11.5% 감소를 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이슈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4년간 40억 달러, 즉 5조 4,300억 규모의 투자를 확장했다는 소식으로 금강철강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26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리튬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강철강은 포스코로부터 코일을 전량 공급받아서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리튬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49년 만에 작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철강 제품 가격이 인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강철강이 급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